일단은 472번 문제 뭐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동시의 경우 중학교 2학년 1학기 파트 시계 범위값 구하는 연습들을 꼼꼼히 하신 분들은 별 어려움 없었을 거예요. 항상 3문제나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중학교 과정이 필수입니다. 보겠습니다. 두 나머지 PX가 있습니다. PX, QX가 있어. 네, 이 PX는 우리 친구들 X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X 플러스 A제곱이라고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QX가 있어 우리 친구들. QX는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있는데 그때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래 우리 친구들. 네, PX는 0, PX는 0, PX는 0, QX는 0, QX는 0, QX는 0. 이게 다 0꼴이네. 0꼴이야 우리 친구들. 그럼 이놈은 2차 방정식이지 럭셔리하게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됐니 우리 친구들? 그때 실근을 가지면 중근을 가지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면 이게 PX에 관한 조건식이 나오네 우리 친구들. 그래서 QX의 근을 판별하라는 거야 우리 친구들. 그럼 PX부터 판별식을 먼저 구해보자 우리 친구들. 오케이? 그럼 보겠습니다. 짝수 공식이니까 D1이라 할건 4분의 D1 이쁘게 이놈의 절반의 제곱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이시니까 마이너스 A 제곱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그럼 이놈의 판별식은 A 제곱 없어지고 2A 플러스 1이 되겠네. 됐습니까? 이놈의 판별식은 4분의 D2 판별식 다 구해버리죠 우리 친구들. 짝수 공식 이놈의 절반의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빼기 1의 제곱이 되겠지. 죄송합니다. 천천히 알아볼게요. A제곱이 사라지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고 2A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이놈의 판별식은. 됐습니까? 예. 그럼 기억부터 꼼꼼히 해보겠습니다. PX가 실근, 이놈이 실근 같은데 실근. 2A 플러스 1이 지금 판별식 실근을 하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일 수 있고 서로 같은 두 실근. 중근일 수 있지. 이것이라면 오케이? QX 이놈이 이놈이 실근을 갖느냐 물어봤죠. 이렇게 되느냐 물어봤죠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걸 변형시켜줘야 되겠지. 2a 마이너스 1로 그래 안 그래? 그 양변에 마이너스 2를 해주면 되겠지 우리 친구들. 시계값의 범위 2a 마이너스 2의 범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플러스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2로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양변에 더하거나 빼줘도 부등호방향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 그래서 이놈은 2a 빼기 1 마이너스 2가 되지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그러면 이놈은 그렇지 우리는 근의 판별 판별식 0보다 크거나 작거나 아니 같거나 작아야 되지 그렇지. 근데 그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0보다 클 수도 있지. 그 이놈은 알 수가 없다지.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예, 기억은 틀렸습니다. 야 니은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야 이놈이 중근을 간다면 중근 그럼 중근이니까 2a 플러스 1은 0이 되겠지 그래 안 그런 친구들. 그러면 qx도 중근을 갔냐 2a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잖아. 뭐라고 했어? 2a 마이너스 1의 범위를 알아야 되니까 양변에 뭐? 마이너스 2 그렇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2a 빼기 1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그럼 이놈이 0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중근은 갖지 않죠.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이놈의 판별식이 0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마이너스 2가 돼버려. 어머나 세상에, 안 돼요. 자, 디귿 보겠습니다. 자, 이놈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간다. 서로 다른 두 허근. 그럼 2a 플러스 1이 0보다 작아야 되지, 그렇지. 그럼 qx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죠. 2a 마이너스 1, qx에. 그러면, 다시 양분의 몇을? 마이너스 1을. 그렇지, 우리 친구들. 그러면 2a 빼기 1은 마이너스 2보다 작죠. 마이너스 2보다 작잖아. 그럼 0보다 작으니까 우리 친구들 이놈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겠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는 것은 0보다 작은 거잖아. 그렇지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그 답은 디귿. 예, 디귿이 몇 번이야 우리 친구들 한번 찾아보세요. 예.